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되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갖다 놓고 이 메뉴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최초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전기분 자료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갖다 놓고 이 메뉴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결산 및 재무제표에 그 비교식의 전기분 란에 해당되는 자료가 표시됩니다. 거기에다 표시하기 위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건데요. 비교식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식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1년 동안 번 단기 순익, 이 단기 순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좀 광범위한 말로 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그 처분을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을 작성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액의 일부분 회사가 주식회사이므로 이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한 번도 안 보셨겠지만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서 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고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우정입니다. 우정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분 재무제표 등을 학습하고 있는데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게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갖다 놓고 입력하는 메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다 자료를 넣으시면 결산 시에 만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전기분 란에 데이터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요, 다음과 같이 양식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산서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앞에 거하고 달리 그대로 다, 전 메뉴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서식지를 다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에 옮겨놨고, 앞에 거에서는 계정 과목과 이제 금액만 넣는 방식으로 이제 메뉴가 설계되어 있었다면, 이번 메뉴는 그냥 그대로 계산서를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분 거니까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갖다 놓고 해당되는 자료에다 입력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편하죠. 예, 사용하기 아주 편합니다. 이 계산서를 작성해 보신 분이라면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구나. 예, 그래서 금방 입력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조금 힘든 거는 이겁니다. 임의정립금 등의 200인데요. 이익잉여금 중에 한 가지로서 임의정립금이 있는데 200이라는 말은 쓰고 남은 게 다시 돌았다는 말이에요. 즉, 이전 연도에 임의정립금의 대표적으로 사업확장정립금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확장을 할 목적으로 적립해둔 돈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아갖고 다시 넘어오면, 그 해당되는 금액을 올해 당기순이익과 더불어서 같이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정립금 등의 200란에다가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입력하고자 할 때는요, 가운데 그 코드 자리에,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 임의 적립금의 계정 과목을 치시고, 대표적인 게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험에 좀 나옵니다.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온 돈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 입력하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 지시대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회에서 들어온 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사에서 번그 단기 순이익을 합쳐가지고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처분이 다음 연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직 처분은 되지 않고 결산 시에 이 보고서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지 그 처분 내역을 밑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익준비금으로 뭐 얼마를 설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현금 배당으로 얼마를 설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당을 줄 거,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거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결산 시에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그 적립할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넣어주면 해당되는 메뉴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에 비해서, 사용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잘 아시면 되겠죠. 이미 적립금 등의 200이라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작성한 것에 이론 하나 더 알기라고 이제 책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지금까지 연구 결과물로,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물로 이 부분을 좀더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요. 입력한 것을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정기분 재무제표를 입력할 때 제일 먼저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재무상태표 안에 있는 재고자산의 제품, 원재료, 이 제공품 세 개가 다음에 작성하는 제조원가 명세서, 이게 정기분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정기분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쓰고 남은 재료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정기분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만들다가 남은 제공품은 정기분원가 명세서에 기말 제공품 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팔고 남은 제품은 이제 매출원가 계산하는 데 사용해야 되니까 손익계산서에 그 제품 매출원가 입력을 들어갈 때그 기말 제공품 재고액 란에 자동으로 반영된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세 개를 위해서 먼저 재무상태표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이 데이터 세 개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메뉴에서 직접 입력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하게 말했던 거는 이거죠. 2월 이익잉여금. 결산 시에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요, 그 당기순이익을 주식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보고서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봤을 때맨 마지막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그런데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다음 연도에 처분한다는 거죠. 주주총회를 해서 처분하는 게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를 하고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도 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연초에 2월 돼서 넘어온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그럼 결산 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두 개가 생길 수 있고, 이걸 관리하기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전 연도의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정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서 보고 입력하실 때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보고서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해에 결산 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니까 그렇게 쓰는 게 맞지만,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게 정기 거가 맞다라고 한다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원가명세서 작업을 하면서요, 맨 밑에 걸 예의 주시하라고 했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올해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 완성품이다 그랬어요. 이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쓰기 때문에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틀리다라면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예. 시험 문제는 잘못된 것을 고쳐라 이렇게 해냅니다. 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을 보면, 정기분 재정가 명세서가 잘못되게 이렇게 자료를 주고요, 그걸 고쳐라라고 그래요. 그걸 고치고 나면 당연히 단기 제품 재정가가 변경이 되겠죠. 이게 변경되면 그 다음에 연관이 되는 게이 금액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단기 제품 재정가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이 정기분 그 재조원가 명세서에 그 틀린 내용을 수정을 하고 관련되는 연관된 것도 다 고치시오라고 문제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예, 문제상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전체 재무제표 그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재조원가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 예, 숙지하시고. 재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재조원가가 바뀌었다면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재조원가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정기분 자료는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단기분 거는 자동으로 바뀌는데 정기 거는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그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해당되는 자료의 수정이 됐다면,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다면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도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결산이 끝난 거니까, 결산이 끝난 거니까 이게 고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기능을 갖다가 만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입력이 변경이 됐다면 단기 순이익도 바뀌겠죠. 이 단기 순이익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되니까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는 거냐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단기 순이익란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 미처분 이익여금 밑에 단기 순이익 부분이 있는데 그 자리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보고서를 수정하시오라고 그랬을 때 제조원가 명세서를 고치거나 손익계산서를 고치게 된다면 반드시 해당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단기 순이익이 변경되므로 그 단기 순이익이 변경된 부분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수정하실 때요,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인데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바뀌었다라고 그런다면 그 바뀐 내용을 갖다가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불러서 이 자리에다 표시합니다.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경우는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다면 여기다 직접 넣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얘를 잘 알아두라고 그랬죠? 임의정리금 200을 넣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넣어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금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처분하기도 하고 이 미처분 이익여금 이 금액을 재무상태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결산할 때.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해서 결산을 할 경우 올해 결산 시에 결산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결산 시에 다음과 같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시 보고서 만드는 순서가 있는데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일 먼저 만들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완성이 된 거니까 내다 팔아야 되므로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면 단기 순이익이 생기고 그 단기 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그 다음 단계로 단기 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든 다음에는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맨 마지막에 미처분 이익여금 있잖아요. 프로그램 상에서 그 메뉴 상에서 그맨 마지막으로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미처분 이익여금 맨 위에 이 부분. 그래서 그 단기 순이익과 그 다음에 임의정리금 200, 작년에 쓰고 남은 거 들어온 거 합쳐가지고 미처분 이익여금 2900만 원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합계 2000, 그두개 합치면은 1번과 그 2번 합치면은 이렇게 이제 30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이거 제가 입력을 한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 이 미처분 이익여금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 추주총회할 때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들 때는 처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여금 맨 위에 있는 이 미처분 이익여금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미처분 이익여금을 보고 이게 다 집어넣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미처분 이익여금을 전기 거니까 전기 걸로 볼게요. 재무상태표 미처분 이익여금 란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전기 거니까 이율 이익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일치가 되는 게 보이시죠? 예.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프로그램 내는 그 문제의 스타일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됩니다. 예. 우리가 재손이제를 좀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 시에 만드는 재손이제를. 데이터를 넣을 때는 재무상태표부터 넣지만 전기분 자료에 대해서는 결산 시에 보고서 만드는 순서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그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를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지
작업을 해야지. 이게 보고서 만들 때이 순서대로 만들었거든요.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자연스럽게 마지막까지 가운데 뭐 잘못된 거 없이 완성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순서대로 안 만들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겠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만들려고 그러면 당장에 단기적품 재조원가를 모르니까 여기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재조원가 매수를 만들어 다시 백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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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손이체라고 말합니다. 첫 글자를 따서 그 순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류를 수정할 때도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재조원가 명세서를 주거나 정기분과 정기분 손익계산서 이렇게 자료를 주고 잘못됐다 관련된 걸 고쳐라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재조원가 명세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걸 고치시면 얘가 바뀌니까 그 부분을 손익계산서에 가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바꿔주면 단기순이익이 바뀌니까 그 금액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이 자리에다 넣어주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바뀌니까 이게 전기가는 2월 이익여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재무상태 비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또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손익계산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변경되니까 그 단기순이익을 이쪽에다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다 넣어주고 얘가 변경되니까 미처분 이익여금이 바뀌므로 얘다 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해서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변경되게 할 때는 프로그램 메뉴 상단에 있는 이 블록의 버튼을 한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산 시에 보고서 만드는 순서까지 고려해서 전부 다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다음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사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주식회사 영진으로 바꿔주십시오. 영진으로 바꿨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력 따지기 문제는요, 전산액 1급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산액이 2급을 하신 분은 이런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정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잘못된 걸 고쳐라. 이 정도 수준에 나온다면 전산액이 1급으로 들어오면 특정 보고서가 하나 틀리면 그 보고서와 관계된 것을 다 고쳐라. 거기까지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많이 또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어렵고 이게 실기 학습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좀 공부하는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할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진의 정기분 재조원가 명세서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관계 있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관련 항목을 모두 수정하시오.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금 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분 재조원가 명세서에 가서요 오류를 고칩니다. 그러면 재조원가 명세서의 맨 마지막 단기제품 재조원가가 바뀌겠죠.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얘가 정기분 재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2단계는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니까. 첫 번째, 제로비라고 나온 거. 프로그램에서 그 제로비를 원제로비로 쓰고 있습니다. 제로비 1,000만 원 틀렸죠? 1,480인데 클릭합니다. 그래서 봐요. 기초부터. 기초 맞고, 단기 거 틀렸죠? 그래서 단기의 금액을 1,700만 원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기말 470. 이 기말의 자료가 혹시 잘못됐다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무비로 내려왔습니다. 임금 틀렸죠? 예, 고칩니다. 그 다음에 경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에 복리후생부부터 보시면 돼요. 계속 봅니다. 예.
다 맞죠.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을 우측에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우측에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우측에서 확인합니다. 기말 제공품 270만 원은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서 입력한 자료가 들어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서는 타기증 대체를 확인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최종 확인합니다. 자, 해당되는 제조 원가 명세서하고 일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 금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료 입력이 잘못돼서. 그럼 이 금액은 어디하고 연관돼요? 예, 손익계산서잖아요.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2단계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가게 됩니다. 지문에는 손익계산서는 안 나왔지만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관련 있는 이렇게 관계가 있는 이렇게 나온 거죠.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금액란을 클릭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란이 비어 있습니다. 문제 나올 때이 자리가 비어 있거나 또는 숫자가 잘못 입력돼 있겠죠. 그 전에 숫자로. 예.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그 데이터 수정하기 전에 금액으로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비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정기분 그 제조원가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글자가 같으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896만 2000원 이렇게 넣어줍니다.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그 내용이 바뀌면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부분이 손익계산서로 넘어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사용자가 수정해야 돼요. 저희가 바뀜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어요. 단기 순이익 이렇게.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 6,638,000원 단기에 발생된 순이익인데 이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이렇게 가게 돼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누르시고 여기에 가서 불러오기 기능을 한번 쓸수 있다고 그랬죠. 이해를 해줍니다. 이렇게 변경됩니다. 자, 변경이 되면 이 금액을 받아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게 됩니다. 맨 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죠? 이거는 다음 연도에 주주를 동의를 받아서 예, 처분할 것이고요.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할 것이고 그 처분 내역은 이제 밑에다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디로 연결고리가 돼야 되냐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내년에 처분할 것이니까 이게 자본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익잉여금이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이 자본에 속하므로 이 이익잉여금은 내년에 처분할 것이니까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눌러서 그 해당되는 자본 밑에다 들어가야 돼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기분에 대해서는 이율 이익잉여금을 사용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7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대차 차익이 사라져요. 정확하게 고친 걸알 수가 있죠.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다.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낼 경우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복습을 하고 뒤에 기출 문제, 유사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풀어보시면 해당되는 보고서 보는 게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성도 조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